바로 이곳이 소라미 선배님께서 일하고 계신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사무실입니다. 저는 구의학번이고요. 영문과 졸업했고 지금 현재는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변호사로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미입니다. 공익 변호사 그룹인 공감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일종의 변호사 NGO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일반 그 수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이슈에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는 저희가 활동 많이 하는 그 분야가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 뭐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장애인,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그 소수자와 관련된 법률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진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우리 후배 이화인들이 직접 뽑은 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은데요. 소라미 씨가 이 상을 수상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돈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돈이 아닌 일을 하는 뭐 이런 저의 활동 또는 제가 일하는 우리 사무실에 대한 지지나 응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현재 주로 외국인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어떤 계기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스스로가 여자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여대를 하는 공간을 다니면서 또 그런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이슈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여성인권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언론에도 꽤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현대판 시바지 사건이라고 해서 베트남 여성인데 한국인 부부가 20년 동안 불임이었던 한국인 부부가 이제 위장 이혼을 하고 이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아서 이 둘을 모두 전부인이 이제 키웠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소송에서 이게 불법 행위이다, 여성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신체의 완결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극심하게 훼손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얼마간 위자료를 이제 인정받았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라미 선배님이 걸어오신 길이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고시 공부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문과잖아요. 비법대생인데 이제 사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선 수료하고 일을 어디서 할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공감이라는 이 어떤 비영리 변호사 조직을 나의 첫 직장이자 앞으로 계속할 직장으로 선택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굉장히 큰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학생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실적이고 또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하필 공익 변호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아 그러면 시험 보면 되겠다 사실 이렇게 좀 겁 없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제 동기 목표나 그런 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아 예전에 내가 사실 법대 가고 싶었고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었지 이런 생각, 예전에 내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직업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했을 때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보람 있는 일 하고 싶다, 이게 잘 사실 매칭이 딱 됐고.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보다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삶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 선배로서 우리 이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저한테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돈 준 사람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게 어떨 때는 내 양심이나 내 가치관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하는 일들은 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아, 이 사건 정말 이기고 싶다. 이분은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가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그리고 내 가치관과의 충돌, 어떤 자아 분열증적인 상황 이런 거 사실 겪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중심에 두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 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학 재학 중인 후배들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하고 연결되면 사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경험도 하고 이야기도 또 많이들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배 여러분 모두 본인이 꼭 행복한 일을 찾기 바랍니다.